안녕하세요. 꿈돌이입니다. 얼마 전에 카카오톡 아이패드 버전이 나와서 아이패드로 멀티태스킹이 얼마나 되는지 테스트를 한번 해볼까 해요. 예전에는 아이패드 버전이 없어갖고 아이패드로 로그인을 하면은 아이폰에 있는 카카오톡이 로그아웃이 되었었어요. 네, 지금은 멀티 로그인이 되어 있는 상태고요. 일단 첫 번째로 카카오톡에서 사진을 보내거나 아니면 텍스트를 보내거나 하는 방법을 하나 뭐 해보도록 할게요. 사진 앱을 여기다 이렇게 띄워놓도록 할게요. 이렇게 누르고 있으면 딱 떠요,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다 이렇게 놓으면은 이렇게 플러스 버튼이 뜹니다. 여기서 이렇게 놓으시면은 이제 전송이 돼요. 자, 이렇게 전송이 되고요. 텍스트를 한번 보내보도록 할게요. 지금은 메인이 넘버라는 앱이고, 여기서 카카오톡을 서버로 열어야 돼요. 자, 이렇게 열 수가 있어요. 근데 이렇게 열리는 앱이 있고, 안 열리는 앱이 있거든요. 얘를 잡아서, 이렇게 뜨거든요, 또. 여기다 이렇게 눌러주시면은, 이런 식으로 계좌번호를 보낼 수가 있습니다. 네이버 TV라는 거는 이게 가로 앱이 없어요. 자, 이렇게 지금 제가 띄워놨어요. 얘도 지금 가로 앱이 아니죠? 얘가 이런 식으로 떠 있는 상태. 얘를 딱 눌러요. 여기 말고 여기를 눌러야 되나 봐. 아무튼 피드. 뭐 얘를 이렇게 딱 떠야 되거든요. 안 되네. 공유하기. 복사하기. 그 다음에 여기다가 붙여넣기. 근데 이거는 옛날에도 뭐 이렇게 했었고. 얘를 끌어다가 이게 딱 플러스가 뜰때 올라가야 돼요. 이렇게. 플러스가 뜨죠? 여기는 안 뜨는데 여기는 딱 뜨죠? 그러면 이렇게 링크가 들어올 수가 있어요. 클라우드 앱 B, 제가 지금 아이클라우드랑 네이버 클라우드, 원드라이브 있는데 네이버 클라우드와 원드라이브는 전혀 작동이 안 돼요. 구글 드라이브 아직 안 해봤는데 구글 드라이브도 한번 해봐야겠다. 자, 여기 지금 사진이 있어요. 얘를 잡아다가 드래그 앤 드롭이 전혀 안 먹혀요, 지금. 그죠? 원드라이브도 안 먹혀요. 드래그 앤 드롭이 제가 사진 앱에 하나 넣어놨거든요. 사진을. 뭐 이게 뜨긴 뜨는데 여기에서 플러스 버튼이 안 떠요. 파일에 들어가면은 아이클라우드 내용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요건 좀 있더라고요. 그 PDF 파일이 올라가질 않더라고. 지금 요게 PDF 파일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딱 왔는데 반응을 안 해. 근데 사진은 반응해요. 이렇게 사진을 이렇게 딱 보면은 여기 반응하죠. 플러스 버튼 뜨죠. 사진 들어오고. 동영상도 됩니다, 여기서. 여기서 영상 작업에 들어가면은 동영상이 있죠? 여기를 이렇게 딱 떼보면은 플러스 버튼이 뜨죠? 뭐 압축해서 올라갈 거예요. 핀터레스트에 있는 이미지를 한번 옮겨볼까요? 이것도 전혀 반응을 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이제 S24 아이, 그 북이랑 멀티태스킹이 되더라고요, 얘는. 뭐, 아이북도 돼요. 책 보면서 카카오톡으로 대화하면서 전체 선택 우후 좋은데? 이래 이게 좀 아이패드 쓰는 맛이지. 구글 드라이브 아까 제가 파일 전송 안 해봤었는데 여기다가 SNS 이미지로 가서 얘를 아 구글 드라이브는 된다. 근데 링크로 보내지는데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파일을 링크해서 아 이거 파일 받아라 뭐 이렇게 할 수가 있겠네요. 한번 들어가 볼까요? 그러면 읽어드리는 중 계정을 로그인을 해야 되네요. 네이버 클라우드 원드라이브는 다좀 그렇고 구글 드라이브는 괜찮네. 아이클라우드는 어차피 이게 만약에 아이패드인데 아이클라우드가 안 되면 그게 더 이상한 거지.
일정을 한번 공유를 해볼까요? 일정? 새로운 이벤트 뭐 그런 거 없나? 지수 일정을 이날 추석이야 그런 건 없네. 여기서 여기 얘랑은 이제 안 되네. 이게 카카오톡이 된다는 게 굉장히 큰 역할을 하기도 할 거예요. 사실 솔직히 말해서 아이패드 사놓고 냄비 받침대 쓰는 사람 많잖아. 네이버 앱이 조금 거시기한 게 있는데 보세요. 사파리랑은 돼요. 이렇게 여기서 카페 앱을 열고 카페를 열고 여기서 이렇게 열어서 아까 제가 이걸 한번 해봤거든요. 여기 있는 거를 드래그 앤 드롭이 안 되네. 여기서 이렇게 했었는데 아까 복사하기 붙여넣기 뭐가 뜨죠? 아 이게 이렇게 나 근데 아까 드래그 앤 드롭 했었는데 이 네이버 카페 앱은 이게 가로가 지원을 안 해줄 뿐더러 멀티태스킹도 안 돼요. 그래서 나는 그냥 사파리를 쓸래. 근데 또 알림은 또 네이버 카페가 있어요. 알람이 뜨긴 떠요. 그래서 저는 등업을 해야 돼서 알람 없이는 등업하려면 짜증나고 좀 맨날 쳤나 네이버 카페만 보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네이버 블로그 앱은 조금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긴 해요. 대신 그래도 얘는 가로 앱을 지원을 해줘. 그게 조금 불행 중 다행이긴 해요. 이게 그 사파리에서 네이버 블로그 앱을 들어가면은 이게 글쓰기가 없어요. 글쓰기가. 그래서 얘를 쓸 수밖에 없긴 해요. 만약 아이패드로 블로그에 글을 쓰려면 이렇게 드래그 앤 드롭이 안 되더라고요. 여기서 얘를 이렇게 딱 눌러서 됐던가 아까? 이거 안 돼. 이게 조금 아쉬워. 이거 되는 거는 페이지에서는 그림 띄우는 게 되거든요. 막 해봤죠? 여기다 이렇게 띄어서 플러스가 뜨니까 이렇게 올려갖고 가져오고 있죠? 여기를 이렇게 줄여서 그리기 멋있죠? 뭐 이렇게 완료 저장하고 저장하고 그러면은 자 이렇게 저장하고의 파일이 여기 있죠. 페이지에 들어가서 여기 있는 게 카카오톡으로 가나? 이 되네 이거. 기가 막히네 이거. 페이스북에 글쓰기 한번 해볼까? 페이스북 보고 있나? 안 됩니다. 인스타 이게 뭐야 이 모양이 이게 이렇게 해요? 이게 뭐야 이게 픽셀 다 깨져갖고 인스타는 아이패드 버전을 빨리 개발을 하십시오. 네이버도 마찬가지고 이게 뭐야 이게 이게 뭐냐고.